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오직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습니다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보면서 또 같이 나중에 에베소서도 나머지 부분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서 개요하고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사도의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동안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서신은 어떤 대상이나 교회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이 서신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일반 서신인데 야고보서가 거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아, 이 저자가 야고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세 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촌격이 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과 육적으로 하면 사촌지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작은 야고보는 아마 나이가 좀 어리거나 또는 등치가 좀 작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중에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 중에 하나가 야고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했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 주변에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은 항상 존재해요. 과거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지은 후부터는 계속해서 이단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고 돌이켜서 불신앙으로 마귀를 쫓도록 만드는 자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위선자들과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미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도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요즘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단의 뿌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 그래서 또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대적을 하고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넘겨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시대, 어느 시대든지 이단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느냐? 이단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나오는 근거는 신앙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신앙이 세속화가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이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에비온파. 그 에비온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다 하는 뜻으로 에비온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위,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온 이방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는 신앙이 주변에 있는 로마까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간다면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주장하고 또 모세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영감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 시온간장 있잖아요. 시온표 그 전도관 이단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박대선 이단 전도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시온표 시온간장 뭐 시온표 무슨 양말 시온표 스타킹 해가지고 시온이라고 하는 창표를 붙여서 자기네끼리 가내공업을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그런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팔아서 뭐 하느냐? 그걸로 수익을 얻어서 자기네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자기가 벌으면은 다 갖다가 이제 그 단체에다 바치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주는 그 배급제죠. 북한처럼 배급제로 해가지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평생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 그 시온 공동체라고 이렇게 만든 이단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공동체에서 그 이단 교주하고 간부들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맞아.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지.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꼬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하늘에 상이 있다. 그냥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느냐. 뭔가를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아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자꾸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또. 뭐 죄송합니다. 뭐 잘못해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편법을 썼어요. 어떤 편법을 썼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아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렇지만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거 아니냐. 썩어질 육신인데 뭐 육신을 그렇게 막 깨끗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죄도 짓고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죽어서 썩어져 없어지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영혼은 따로 육신은 따로 괜찮죠? 좀 편리하잖아요 그게. 아 내가 굳어 내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서 살고 나중에 어차피 육신은 죽어서 썩는데 영혼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교도적인 사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한계 부딪히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며시 주변을 돌아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옆에 하나 둘씩 이단들이 와서 꼬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만 즐겨.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는 그런 쪽이에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는 그냥 내가 한번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내 육신은 죄를 져도 상관없다.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간다. 그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지는데 뭐 썩을 육신 뭐 그렇게 애지중지할 필요 있나? 인생을 즐기고 육체를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부패한 누룩과 같이 썩은 누룩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종교에 대한 영화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그 미국에 유니테리안은 모든 영혼들에 대한 복음이죠. 유니테리안.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범종교적, 범구원적인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그 젊은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복음적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막 붕이 됐습니다. 붕됐는데 이제 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은 천국 가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아, 이 포천지역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해도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어요. 아무리 소리치고 가서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믿어요. 자기 가족조차도 안 믿어요. 자기 친척조차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들, 아는 사람들은 착해. 다 착한 사람들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면은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래도 다 좋은 데 가야지.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꼭 예수만 믿어.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걸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다. 신심.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진실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그렇게 복음에 열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던 목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냈을까요? 자기로 자력으로 구원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목사라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이 송우리 바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포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고 근데 그러한 열정도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을 창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 때도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그 진리, 그 교리를 반대하는 에비온파가 나타나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위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점점 잘못되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카톨릭과 불교, 카톨릭과 불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카톨릭을 비난하고 불교를 비난한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카톨릭과 불교의 공통점 뭐냐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관여할 범위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간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톨릭과 불교가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느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그 추도예배라는 거 드리잖아요. 추도예배 드릴 때 헌금하면 안 돼요. 추도예배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기리는 예배는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도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가족예배로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조상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 해서 그냥 가족 모임, 가족 예배로 해서 감사로 드리면 모르지만 추도예배, 고 암흑의 추도예배. 근데 그게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착하게 산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었는데 선행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요. 카톨릭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연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연옥은 지옥의 윗단계예요. 천국의 아랫단계.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연옥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아브라함의 품과 그 다음에 은붓, 불구덩이 있는 지옥밖에 없다고 그랬죠. 중간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중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연옥에 간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대신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이 계속해서 헌금을 해주고 또 착한 일을 해줍니다. 어떤 선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헌금과 선행이 쌓이면은 저 연옥에 빠져있는 가족의 영혼이 등급이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천주교인들은 열심히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열심히 죽은 자를 위해서 선행을 해요. 뭐 봉사도 하고 밥퍼 그런 것도 하고 뭐 양론 고원을 가가지고 도와주고 뭐. 그런 일들이 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착한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 영혼이 연옥에 있으니까 자식이 열심히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 어머니 영혼이 연옥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지옥 간 것보다 낫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도 착하게 사시다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효도잖아요. 그러니까 참 듣기는 좋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럽니까? 거기에 49제 뭐 49제를 또 지내주는 그 절들이 대부분 다 지내주죠. 그런데 49제도 얼마나 그 재물을 많이 바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바칠수록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다 돈이에요. 돈 결국은.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죽은 영혼을 가족들이죠. 죽은 가족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바쳐라. 헌금을 바치고 시주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라도 이런 뭐 추도 예배라든지 죽은 자를 기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은 막 거창하게 그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헌화를 하고 대단한 큰 행사를 치릅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일들인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직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때 못하니까 괜히 후회가 돼가지고 뭐 요즘에는 제사도 안 지내지만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들의 은덕으로 뭐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이라든지 부모 형제 또 자녀들 살아있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우애를 다지고 이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는 우리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손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죽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불경죄. 그 죽은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내가 믿는 것과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갈등과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행함에 대해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오해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너무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면 됩니다. 하면서 막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행함 있는 삶이 약해지게 되고 너무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너무나 또 행해야 된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 믿음이 약화되어서 잘못된 신앙. 행위 중심의 그러한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겸한 거룩하고 온전한 복음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1장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문안 인사할 때도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고난을 잘 견디라는 뜻으로 그렇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했는데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안 인사를 했는데 문안 인사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인사 내용이 기뻐하라입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문안 인사는 그 당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 히브리어식이 아니고 헬라식,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인사법으로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인사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문화가 다 헬라 문화고 이방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인사 방식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인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때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참 유행했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건가?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은 그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서로 간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첫 번째 야고보 사도의 문안 인사입니다.